올해 미국 내 악천후로 감자 농사에 실패해 프렌치 프라이 부족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. 올해는 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감자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미국의 감자 생산업자들은 손실 보충을 위해 외국 생산업자, 즉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. 미국 농무부는 올해 감자 생산량이 6% 이상 감소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